어느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면 주로 이런 벽면이 하나 보이죠. 주로 방들을 이어주는 복도 개념의 공간이 보이는데요. 주로 이런 형태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눈치채셨나요? 두 집은 같은 집인데요. 인테리어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죠. 이번 아파트도 복도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거실 확장을 하면서 안방의 드레스룸을 가리고 있던 비내력 벽을 철거했죠. 결과적으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햇빛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깨끗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정들이 많았는데요. 철거를 해보니 벽면이 일정하지 않아 없었던 벽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았어요. 때론 쉬워 보이는 게 가장 어렵죠? 옛날 아파트는 주로 천장석 높이가 많이 낮은데요. 낮은 천장에 간접등을 시공했어야 했어요. 많은 작업자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지만 디테일을 풀어가며 어려운 상황에도 미니멀한 간접등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것 이외에도 이번 프로젝트에는 숨은 목공 공정들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요. 깔끔한 결과물을 위해선 보이지 않는 목공 작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술적인 얘기를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완공된 모습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모든 것이 그렇듯 결과물 뒤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죠. 가끔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